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LA 카운티는 일부 도로가 보수 공사로 일시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내일 밤 10시부터 31일 새벽 5시까지 LA 카운티는 쿠펜가 캐년 블루버드 선상,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그랜드뷰 드라이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사 통합교육군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문을 닫습니다. 아주사 통합교육부 교육위원회는 학생 수가 지난 15년 동안 4천 명 이상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부족해 폐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시에라 고등학교와 성인교육센터 학생들은 글래드스톤 스트리트 초등학교로 이전하게 됐으며 마운틴뷰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의 매그놀리아와 머레이 초등학교로 옮겨지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밍크코트 등 모피 제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오늘 뉴욕시에서 모피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피 업계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100개가 넘는 업체가 문을 닫고 1,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버스 123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전용 차선에서 운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들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이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 전국에서 17번째 지점이자 뉴욕 뉴저지 지역의 세 번째 지점인 플러싱 지점을 개설했으며 아시안 비즈니스 핵심 지역에 지점을 오픈하는 만큼 아시안 금융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